주강사 김성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워하는 윤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주 파트 2에 대한 헤드뱅잉을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합주 파트 1에 대한 그 태치는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합주 파트가 1, 2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3가 있죠. 이 3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주 파트 1에서 처음 장단이 뭐였죠?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 전에 별달거리에서 1, 2, 3, 4 하고 스틱을 돌렸어요. 자, 그 다음에 A팀은 바로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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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하죠. 그 다음 B팀 알아서 하는 건데, 이때 B팀이 뭐하고 있냐, B팀은 따레란 덩 둘 셋 넷 둘 둘 셋 넷. A팀으로 주세요. 몰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레랄 덩부터 B팀, A팀은 좀 이따가 할게요. B팀 먼저 해볼게요. B팀 아레랄 덩 둘 셋부터 5, 6, 7, 8 아레랄 덩 둘 셋 넷 둘 둘 셋 넷이에요. 네. 중요한 거는 내 돌리는 박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 박자도 듣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A팀은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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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이해됐어요? 치고 아래 하나 둘 셋 넷을 돌려주는 거예요. 셋 넷. 그러니까 두 바퀴씩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반복해 볼게요. 반복. 자, 아래랄 덩부터. 자, 각자 파트. A팀은 B팀으로 몰아줄 거고, B팀은 A팀으로 몰아줄 거예요. 이거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아래랄 덩부터. 5, 6, 7, 4. 아래랄 덩. 2, 3, 4. 자도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한 가지 추가되는 거는 우리가 강세 오른손 강칠 때 어떻게 하죠? 헤드뱅잉 하겠죠? 자, 똑같아요. 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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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숙여!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좋았어.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5, 6, 7, 4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박자리에요.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돌릴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 배웠죠? 옆으로 돌리게 배웠죠. 이걸 누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돼요. 주고 돌아오면 돼요. 연달아서 해볼게요. A팀은 B팀한테 주고 네. B팀은 A팀한테 네. 옆으로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돌려보세요. 좋아. 찾을게요. A팀 먼저. A팀, B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 6, 7, 4 되죠. 이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룩으로 주는, 안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줄 때는 보세요. 진짜로 잘해라 임마. 그런 느낌. 임마는 아니잖아. 아. 자, 진짜로 주세요. 이렇게 보고 치고 주세요. 예? 자, 이해되죠? 이거를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덩 둘 셋 넷 A팀이 들어가고 B팀 칠 때 한 번, 두 번 돌리고 다시 돌아서 하고 한 번,
두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짜리 그냥 바로 주면 돼요. 자, 그럼 B팀은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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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단이 두 번이잖아요. 두 번. 두 번이니까 마지막 줄 때는 A팀이 하나짜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주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앞부 그대로 따가다가 이걸 해볼게요. 한번. 자, 아래랄 경부터 발랄거리 마지막 준비. 5, 6, 7, 8, 아래랄 덩, 둘, 셋, 넷,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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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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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따가다가, 딴, 딴, 딴. 여기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봤어요? 자, 지금. 이윤아 선생님, 난니인 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죠? 네? 마지막 거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 아~ 여기서 빠르게 치니까. 네. 이걸 돌리다 보면은 내 걸 못 쳐요. 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랄 덩부터. 자, 중요한 거는 비팅 같은 경우는 마지막 두 번째. 따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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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이걸 두 번째 치죠? 두 번째 치고.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주세요. 우리 둘이 하는 걸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네. A팀, B팀이 개수가 돌리는 개수를 몇 번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래랄 경부터 준비. 5, 6, 7, 4. 아래랄 경, 2, 3, 4.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면은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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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으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네. 천천히 해볼게요. 빰빰 빰빰이야 빰빰 나가다가 두구두구 단단 한번 해볼게요. 빰빰 두구두구 빰빰 5, 6, 7, 8 강박에 맞춰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딴딴딴딴 하고 따르르르 따르 5, 6, 7, 8 한번 더 5, 6, 7, 8 빰빰 나가다가 느그느그 딴딴 네 빠르르르르 따르 연결해 볼게요. 5, 6, 7, 8
소감이 있는데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속도 자기 강박에만 헤드뱅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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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나가다가 르르르르 딴딴 5, 6, 7, 4 몸에 힘을 푸십시오. 목에 네. 힘을 푸십시오. 네. 어떻게? 강아지처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박자는 뭐죠? 쉬워요. 그냥 기본만 쳤었잖아요. 16비트. 16비트, 8비트 쳤을 때 이거는 그냥 쳐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8비트 칠 때 8비트를 A팀이 먼저 치죠. 8비트 딴딴딴딴 이거를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마무리를 하세요.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작게 시작할 때 몸도 어떻게 작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점점 크게 이해되셨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른 팀은 기본 박을 찍어주기만 해요. 약하게 그냥 첫 번째 오른손에 강을 약간만 넣어서 찍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5, 6, 7, 4 좋았어요. 그 다음 뭐였죠? 16비트 15개 플러스 RLR이었죠. 자, 16비트 15개는 아예 줄이세요. 우리가 합주 파트 1에서 RL 테테 칠 때처럼 아주 줄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해갖고 8개까지는 그냥 약하게 쭉 가시다가 나머지 7개부터는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RLR에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15개 5, 6, 7, 8
합주 파트 3까지 퍼포먼스의 요소까지 다 배워봤는데요. 그러면은 1, 2, 3를 한번 퍼포먼스를 넣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음악 없이 합주 파트 1, 2, 3를 퍼포먼스 요소를 넣어서 왜 이렇게 움직이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천천히 할게요. 굴씨 덩따다구다구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 가보도록. 테를 칠 땐 어디? 숙여서 맞죠? 너도 배우는 입장인데 그렇게 느껴져. 자, 한번 가볼게요. 덩따다구다구 둘따다구다구 5, 6, 7, 8 여세요? 모든 영상을 다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3 퍼포먼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들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A팀, B팀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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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R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틱 위로 돌리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고 스틱을 위로 돌리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박자 한 번, 위로 돌리기 한 번, 긴 박자 한 번, 위로 돌리기 한 번 이렇게 둘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B팀 같은 경우는 A팀이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위로 돌리기, 스틱 돌리기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긴 박자 한 번, 그 다음에 스틱 위로 돌리기 한 번, 긴 박자 한 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옆으로 돌리기를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수로 따지면은 똑같아요. A팀도 긴 박자 두 번에 위로 돌리기 두 번, B팀도 위로 돌리기 두 번, 긴 박자 두 번 똑같습니다. 순서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쳐야 되는지 언제 돌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팀이 옆으로 돌리기를 할 때 짧은 박자를 A팀이 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이렇게 해서 총 짧은 박자 4개, 옆으로 돌리기 4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B팀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짧은 박자, 옆으로 돌리기, 마지막은 박자가 약간 다르죠. 따르르르 따르르르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의 박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스틱을 돌리는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팀의 박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박의 헤드뱅잉을 진행을 해주시고 태 부분을 칠 때는 앞굴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비트, 16비트 박자를 칠 때 소리를 줄이면 몸도 자연스럽게 작게, 소리가 점점점점 커지면 몸도 점점점점 커지면서 몸도 크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포즈는 뭐 여러가지 예를 드렸지만 편한 걸로 정하시면 돼요. 멋있는 포즈가 있으면은 그 포즈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퍼포먼스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 합주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박자를 아무 데나 어떠한 음악에도 응용이 가능하시니까 응용해가지고 음악에 한번 맞춰서 연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3개의 강의를 맡았던 난타강사 김성빈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